인종 5년 인종의 장자로 태어난 왕현은 7살 때 태자가 되어 왕위 계승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너무 놀기를 좋아했다. 어머니 공예왕후는 장남 왕현보다 차남 왕경을 태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인종은 태자를 폐하지 않았고 왕현은 그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의종 원년, 고려 제18대 국왕에 오른 왕현, 즉 의종은 즉위 이후 거의 매일 술판을 벌였고 그렇게 문신들과 어울려 논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나고 있었다. 사치와 향락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왕실 재산이 고갈되자 신하와 백성들의 집과 토지를 빼앗아 왕실 소유로 하고 한관들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무신들은 궁궐 밖으로 놔두는 왕을 호종하며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다. 게다가 하급 무신이나 군졸들은 생계조차도 위협받을 정도였다. 고려시대에는 군인전이라고 해서 군인이 군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가 있었는데 이 군인전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무신들은 군역의 의무 외에도 국가의 각종 토목사업에 동원되고 있었다. 의종 24년 8월 30일 의종은 이날도 놀이를 즐기기 위해 보현원으로 행차하려 하다가 신하들에게 술잔을 돌리고는 호종하던 무신들에게 오병 수박히, 즉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겨루는 무예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의종이 무신들의 불평을 알고 후하게 상품을 내림으로써 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 도중 대장군 이소웅이 패배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문신 할례가 나타나 이소웅의 뺨을 때리고는 꾸짖는 사건이 일어났다. 무신인 이소웅은 종삼품이고 문신인 할례는 종오품으로 이는 하극상이었다. 그런데도 의종과 문신들은 이를 보고 손뼉을 치며 웃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무신 정중부가 나타나 할례를 꾸짖었다. 그러자 의종은 정중부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이들을 화해시켰다. 의종 24년 8월 30일 밤 의종의 어가가 보현원 가까이 이르자 무신 이이방과 이구가 먼저 들어가 왕의 명령이라며 속이고는 보현원에 있던 병력을 장악했다. 무신 정변의 시작이었다. 병력을 장악한 이들은 의종의 어가가 보현원에 막 들어와 신하들과 떨어지는 틈을 타서 왕의 측근과 문신들을 거침없이 죽이기 시작했다. 무신 정변의 핵심 인물로 흔히 정중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이방과 이구가 주동자였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친위군인 결룡군에 속해 있는 정팔품에 불과했다. 따라서 거사를 치르면 파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이방과 이고는 정변의 전면에 내세울 최고 위급 무신이 필요했다. 정변을 일으키기 4개월 전 이이방과 이고는 정중부에게 접근했고 정중부는 이를 수락했다. 정중부는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젊은 날에 군에 입대해 왕실의 호위 부대인 결룡군에서 승승장구했다. 비록 그는 대대로 무신을 배출하는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지방의 군인으로 시작해 출세하여 상장군까지 오른 권력지향적인 군인이었다. 정중부는 수염이 아름다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가 문신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인종 22년 젊은 문신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가 난 정중부는 김돈중을 때렸다. 김돈중은 자신의 아버지 김부식에게 이를 일렀고 이야기를 들은 김부식은 인종에게 청해 정중부에게 벌을 주게 하였다. 정변이 시작되자 낮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에 위험을 느낀 할례는 의종에게 달려가 의종 옆에 있는 탁자 아래로 숨었다. 그러자 정중부는 화근을 만든 할례를 처벌하게 해달라고 의종에게 말했다. 할례는 밖으로 끌려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이고는 그를 바로 죽였다. 이날 밤 할례를 포함한 문신 50여 명이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무자비한 살육전이 펼쳐졌다.
한편 정변이 일어난 것을 안 김돈중은 대경으로 도망갔다. 이의방과 이고는 그가 대경의 태자에게 정변이 일어난 사실을 알려 궁궐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빨리 김돈중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동향을 살폈는데 그가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론가 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의방과 이고는 안심하고 궁궐을 공격했다. 보현원에 억류된 의종은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에게 칼을 하사했다. 그리고는 정변의 핵심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정중부가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의종의 신임과 지원 덕분이었다. 의종은 즉위 초부터 친히 부대를 키우면서 정중부와 같이 개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무신들을 후원했다. 의종은 지금까지 자기가 신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보려 한 것이었다. 한편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도 의종을 폐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단지 문신들을 제거해서 무신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특별히 의종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의종 24년 9월 1일 의종을 모시는 한관 왕광취가 동료 한관들을 모아 무신들을 막기 위한 모의를 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고 만다. 분노한 무신들은 왕광취를 비롯한 왕의 측근 20여 명을 색출해 무참하게 살해했다. 궁궐에서 일하는 거세한 남성을 뜻하는 한관은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고려시대에는 서로 다른 뜻으로 쓰였다. 내시는 늘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을 시종하는 사람들로 문벌 귀족의 자제들 또는 과거에 급제한 유능한 젊은 관료들은 내시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의종은 어려서부터 외척이나 문벌 귀족들이 난을 일으켜 아버지 인종을 위협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척과 문벌 귀족으로 대표되는 문신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다. 의종은 즉위 초부터 의도적으로 문벌 귀족이나 유학자 관료들을 멀리하면서 환관, 내시, 친위군 등을 키웠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의종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종의 측근 정치라는 것이 나타났고 의종은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의종이 2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대관들을 계속 탄압해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협박하다 보니 대관 중에서 뜨시는 사람들은 관직을 버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왕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아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무신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 이들이 왕광취를 중심으로 역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다. 왕광취는 의종의 큰 신임을 받던 한관이었으므로 무신 정변을 일으킨 주체 세력들은 왕광취의 배후에 반드시 의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결국 의종을 살려두면 위험하니 의종을 죽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의종 24년 9월 2일 정변 3일째에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하고 거제도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의종을 대신해 의종의 동생 왕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바로 고려 제19대 국왕 명종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무신들의 손에 있었으며 명종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이로써 향후 100년간 지속된 무신 정권이 시작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래 문신들의 회의기구인 도병마사가 권력의 중심이었다. 무신들의 회의기구는 중방이라 했는데 무신들이 정권을 잡자 중방이 권력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무신 정권 초기에는 중방을 중심으로 연합 정권이 구성되었는데 이후 자기들끼리 논공행상을 두고 싸우게 되었다. 명종 원년 이의방이 권력을 독식하려 한다고 생각한 이고는 승려들을 규합해 이의방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다. 그런데 내부의 밀고자로 인해 이의방은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의방은 직접 이고를 철퇴로 쳐서 죽였다. 명종 3년 8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켰다.
문신인 김보당은 무신정변을 일으킨 이이방과 정중부를 제거하고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이방이 즉시 토벌군을 보냈고 김보당의 난은 한 달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그런데 김보당은 죽기 직전에 이번 거병의 조정에 모든 문신들이 공모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무신들에게 반발하는 세력은 여전히 크고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컸다. 김보당의 난으로 말미암아 제2차 문신 학살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보당은 난을 일으키면서 유배된 의종을 경주로 모셔왔다. 무신들은 의종이 살아있는 한 제2제3의 김보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의종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명종 3년 11월 완력이 뛰어난 이의미는 의종의 허리를 꺾어 죽였다. 이때 경주로 이의민을 보내 의종을 죽이게 한 인물이 바로 이이방이다. 이이방은 당시 실질적인 권력의 1인자였다. 무신 정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대등해야 할 문신과 무신 사이의 차별이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에서 무신들이 들고 일어나 문신들을 살육하고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전기까지만 해도 문신과 무신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었다. 고려 사회의 최상층인 문벌 귀족은 결코 무신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음서 또는 과거를 통해서 문신이 되었다. 무신은 지방향리 등 중하위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거나 일반 군인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되는 자리였다. 물론 지방의 향리가 과거의 급체에 문신으로 출세하는 길도 열려 있었지만 무신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문신과 무신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은 역설적으로 고려 전기 내내 무신들의 지위가 상승한 결과였다. 대거란 여진 전쟁에 참여하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신들의 역할이 커졌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정도로 무신들의 지위가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의종의 실정이 좀 더 멀리는 12세기 들어 계속된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 원인이 되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의종은 소수의 측근과 어울리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문신들에게서도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점차 성장하던 무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무마할 수 있는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의종 24년 8월 30일 보현원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무신들을 격발시켜 정변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무신 정변을 가까이에서 보면 의종의 측근 가운데 무신과 기타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멀리서 보면 무신 전체와 문신 전체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멀리서 보면 무신 대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에 미치게 된다. 고려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중하층을 구성했던 지방의 향리계층이 무신 대부분의 원류였다. 고려는 지방무족이 세운 나라였지만 호족들은 국초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밀려 독립성을 잃고 지방의 향리로 격화되었다. 하지만 고려의 향리는 과거의 급제 문신이 되거나 여러 방법으로 무신이 되어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고 가문을 잘 유지하면 문벌 귀족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문벌 귀족 사회가 안정되자 오히려 폐쇄성이 강화되었고 그에 대한 불만이 무신 정변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신 정변은 문신에서 무신으로 권력이 수평 이동한 것이 아니라 문벌 귀족 등 상층 지배층에 대한 중하층 지배층의 도전이자 세력 교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무신들에게 당장 문신들을 대신해 국가를 통치할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문신들은 공포 속에 관직을 버리고 숨어버렸고 무신들은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였다. 무신정변은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흔들리던 고려의 문벌 귀족사회는 무신정변으로 완전히 붕괴된다. 따라서 무신정변 이후 당분간 사회의 혼란은 불가피했다.